우와, 영원이네. 오! 네, 김영원 예비돌입니다. 42,329점으로 14위를 차지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많이 올랐다. 오! 노력의 결실이다, 정말. 파이널 간다. 신기하네. 그럼 다음 15위는요? 와, 5자리밖에 안 남았다. 랩팀 예비돌 중에 있습니다. 랩팀 예비돌 중에 있습니다. 예찬이다. 네, 두 했잖아. 예비돌 중 누가 15위를 차지하게 됐을지 공개하겠습니다. 둘 다 너무 잘했어요. 성호랑 진짜 잘했는데 이번에. 근데 예찬이도 파트 진짜 많았어. 근데 현장에서 예찬이가 제일 세. 성호가 이번에 랩을 잘했잖아. 맞아, 진짜 미쳤어. 성호. 예찬이? 아, 내가 생각했나? 15위는요? 예찬 예비돌입니다. 총 41,110점으로 15위를 차지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아, 예찬이. 예찬이 7위 올랐어. 혼자 남으니까 슬프다. 슬프다. 슬퍼. 그럼 계속해서 16위는요? 이제 4명 남았어. 와, 여기서 내 자리야? 설마 보컬 4명 다 탈락하지 않겠지? 박희현, 이종원, 송병 씨 빨리 와세요. 네, 송병희 예비돌입니다. 34,790점으로 16위를 차지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아, 병희야, 숨 쉬어, 숨 쉬어. 19등을 하더라도 파이널까지는 가야 제가 후회 없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네, 근데 16등, 아이, 좋아요. 아이, 좋아. 아, 좋아. 아, 진짜 떨려. 빨려, 그치, 진짜로. 아, 떨려. 계속해서 17위는요? 보컬 팀일 수도 있어. 보컬 팀이 기분 좋을 것 같아. 뭔가 난 진짜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. 시영이? 시영일 것 같은데. 박시영이 정원, 박시영이 정원, 박시영이 정원, 박시영이 정원.